네, 여러분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그냥 하루가 어떻게 보면 짧은 것 같은데 또 길기도 하고 힘든 사람한테는 짧고 또 재미난 사람한테는 순간 지나가고 이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6번 후배가 보고 알겠어만은 또 이제 이것이 연속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돼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것을 이제 십자가도 만들고 기도 방송 기작 기도 저기 도구도 만들고 이랬는데 저런 걸 만들어 그냥 성취감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도 저렇게 할 수 있다는 그런 자신감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부족하지만 이 자리도 제공하고 내가 보니까 기계가 이게 너무 찍네. 사람들이 많은데 이거 안 되겠어요. 어 좋게 해가지고 관심이 나한테 이렇게 많이 가져준다는 것도 감사하고 그래가지고 더 크게 해서 좋게 하는데 큰 힘이 되고 희망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돌아가는 말들도 편안하시고 목회 현장에서 늘 성공하시고 기쁨과 행복을 하나님 앞에 영광으로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 이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하고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귀한 당신의 종들이 시간을 내서 이곳까지 모여서 이렇게 열심으로 도구를 다루고 또 나를 변화시키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주님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지금 못한 거 생각나지 못한 거 성령께서 더 생각나게 하시고 더 지혜롭게 하시고 더 훌륭한 당신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수고한 스태프들 주님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박수 나누시옵소서. 감사패 한국교회 세움운동협의회 대표회장 김학필 목사. 귀하 때서는 세상으로부터 부름을 받아 세상으로 파송된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와 목회자들을 제1기 크라이스트리 목공학교로 통하여 무심양면으로 섬겨주심을 감사드리며 이 패를 드립니다. 주 2021년 3월 11일 크라이스트리 목공학교 교장 오세형 목사 축입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 화평방송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